안녕하세요. 금쪽입니다. 금쪽인의 맛집 추천. 오늘 가볼 금쪽인의 맛집은요, 여기가 생고기로 아주 기가 막힌 집이고요, 식객 허영만 선생님과 대형 유튜버 찌양님이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장사가 엄청 잘 되는 집이었는데 완전 난리가 나버렸어요. 그래서 한동안 무서워서 몰았어요. 여기 뭐 대기를 그냥 2시간 3시간 이렇게 타버려야 되니까. 그러다 요즘 좀 조용해지고 또 오늘도 평일에 좀 일찍 오픈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는 이렇게 지금 왔는데, 그래도 앞에 지금 대기를 타고 있어요.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집이죠. 여기 오시는 길이 좀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. 웬만하면은 주소대로 따라 오시게 된다 그러면은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러면은 여기 생고기 육회 전문점에 가서 오랜만에 와보네요.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위치는요, 대구 동구 동부로 13-1 구두수선대 10에 위치해 있고요. 상호는 짠! 송림식당입니다. 유명하죠?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지금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. 안 그래, 원래 유명했던 곳이었는데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, 지금. 들어가서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들어가자. 아, 잠시만요. 들어가기 전에 형님, 누님,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 들어갑시다. 영업시간은 17시부터 20시까지고요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. 신고기 바로 들어갔어요. 들어간 거 지금 아까 사장님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.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손질을 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깔끔합니다. 오, 엄청 많이 왔다 가셨어요. 그거 한 번 하면 한 5명 갔어야 되거든. 최소 3명. 이거 뭐 저랑 똑같은데. 방도 있고요. 가격 봅니다. 참고하세요. 오드레끼 맛있지. 반찬 나왔습니다. 오이, 소세지, 해바라기씨, 감자, 멸치, 땅콩, 옥수수까지. 자, 안주 나오기 전에 하자냐? 빈속인데. 이것은 탕국 맛죽입니다, 이것도. 아, 이건 일단 안 먹어봐야겠다. 먹어야겠다. 튀기네. 아하, 간입니다. 천재, 좀 먹어줘야지. 너도 많이 피곤하더라고. 그 생간이 필요한 데에는 직방이니까. 살아있네. 나왔습니다, 생고기. 저희는 생고기 중짜시켜가지고 반은 굵게, 반은 얇게 썰었어요. 이쪽은 얇은 거, 좀 굵은 거. 생고기 나서 확인해 봐요. 떨어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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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나. 안 떨어진다. 떨어졌다. 위에 얹어진 거. 바닥에 붙은 게 아니고 위에 얹어진 거잖아. 요거까지는 인정을 해줘야지. 깍둑썰기. 요거는 얇은 거. 그게 이제 뭉튀기 찍어 먹는 장인데요. 요거는 고추기름장에다가 그리고 밤, 마늘, 부추, 이런 게 좀 쫙 올라가 있어요. 그 밑에 이제 장이, 다대기 장이 있는데, 좀 이따 그거를 싹 같이 섞어가지고 먹을 거예요. 굉장히 맛있겠죠? 소주가 빠질 수 없지? 소주 빠지면 소고 나지? 굉장히 많이 드시네. 소주 여기 있지? 한잔 해야 되지?
육회 아닙니까? 육회, 육회하다. 죄송합니다. 육회입니다. 아, 때깔. 예다롭지 않네. 예다롭지 않아. 양념장 한번 싹 써보겠습니다. 육회 진짜 핵심이거든요. 키포인트. 육회, 육회 맛이 죽이지. 그거 나쁜데 밥 아무렇게나 해. 아무 먹어보고. 다음부터 수요일 4시 6시에 꽃이 3시 후에 많이 타라고 좋아해. 먹어보고. 푹 죽어야지, 푹. 기운이. 향이 육회를 한번 조져볼까? 오리지널이네. 아주 주백이다 이거. 아 역시. 짠. 아 오늘 소주 차고나 그랬는데 안 되겠네. 못 참겠죠. 간 먹는 여자 땀녀. 맛있어? 맞아. 짠. 아 오늘 술 참으려고 그랬는데 안주가 끝내줘가 못 참겠네. 안주가 죽여주네 진짜. 어우 아 정말 아삭아삭한 게 뜨거네. 파도 나가지고 속거라. 아. 아, 대단하다. 역시 살아있어. 오드레기, 의미가 오드레기. 아, 나는 미친다, 오드레기 바쁘면. 아, 오드레기 진짜. 어제 예전에 이 집 왔을 때 이거랑 오드레기랑 뭉티기만 먹었었거든요. 와, 오드레기 죽입니다 이거. 장난 아니지 이거. 살아 있잖아. 이런 것도. 이거 쌈 죽입니다 이거 쌈장. 다 비비 가지고. 새콤 새콤 매콤 달콤.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. 오드레기 최고죠 이거. 못 산다. 한번 먹어봅시다. 오랜만이다 오드레기. 오드레기 맛있는 오드레기 아닙니까? 소금 살짝. 쫀득쫀득하네. 고소하네. 짠. 책이네. 천연 안 먹어. 천연 이거. 고독고독. 너무 맛있다. 뭐 담가놔야 됩니다. 몇 개 담가놔 놓고 양념 좀 처리가. 아 진짜
얘는 아주 됩니다. 1등인데 1등. 대구 1등. 역시. 그래. 최고지.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안주죠. 진짜 술을 안 몰라 했는데 오늘 죄송합니다. 너무 맛있어. 이렇게 끝. 일단 이게 오늘 제가 시킨 게 이게 뭉티기 중짜, 오드레기 중짜, 육회 중짜, 이렇게 중짜를 세 개 시켰는데 육회는 다 먹었어요. 오드레기 다 먹을 것 같은데 뭉티기는 이제 좀 남을 것 같아서 미리 포장을 좀 하겠습니다. 이해 좀 부탁드려요. 옆 테이블에 사진 한 장 찍어드리고. 시원한 거 오빠, 시원한 거. 어, 진짜? 감사합니다. 포켓몬이 하나 받았습니다. 두 개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, 생고기, 뭉티기라고 그러죠. 뭉티기랑 육회랑 오드레기. 진짜 대구에서는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. 송림식당에 와서 오드레기 클리어 했고요. 육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뭉티기는 조금 남아서 포장에 가니까 이거는 이제 버리는 거 아니에요. 남겨가는 거 아닙니다. 후회하지 마시고요. 포장에 갑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봬요. 안녕.